트레이닝을 이렇게 완벽하게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저의 2024년 새해 목표 중 하나가 다이어트. 요새 1월에는 특히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가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는 건 다들 똑같나 봐요. 저처럼 여름을 위한 예쁜 몸매 관리를 위해, 또 이제는 운동이 진짜 필요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 아님 소화불량을 없애기 위한 위장 운동이 필요한 분을 위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왔어요. 바디슬리머 EMS 복근 운동기구. 이 바디슬리머 복근 운동기구는 EMS 홈트레이닝에 특화되어 출시한 제품이에요. 여기서 EMS가 무엇이냐 하면, 미세 저주파 자극을 이용해서 근육을 이루는 섬유질에 자극을 보내 근육을 단련하는 기술이에요. 착용만 하면 이 기구가 알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데, 하루아침 저녁으로 15분씩만 투자해보세요. 전원, 모드 설정, 강도 설정, 15분 자동 세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 오! 먼저 간단한 착용이 가능한 벨트형으로, 이 짱짱해서 고정력이 좋아요. 촉감이 부드러운 벨크로 타입으로 피부 자극도 낮은 편이고 안 아프더라고요. 24에서 38인치까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니까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없어요. 이 제품은 3세대 바디슬리머 플러스로 총 3군데의 패드를 부착하여 자극을 전달하는 3전 자극 방식이에요. 무선 충전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한번 완충하고 4, 50회 이용이 가능할 만큼 편리한데 오래 사용이 가능해요. 올인원으로 초급자든 전문가든 누구나 전체 사용 가능하며, 1에서 15단계로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4가지의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데, 먼저 A모드는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는 워밍업 프로그램이고, B모드는 짧고 빠르게 자극해서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C모드는 강한 자극으로 체형 조절이나 처진 근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 오토모드는 불규칙한 강한 자극으로 큰 운동량을 얻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패드 붙일 때 중앙 패드는 벨트 뒷면 가운데에 그냥 부착하시고, 측면 패드 있죠? 이 측면 패드는 붙이는 위치에 따라 자극점이 달라져요. 중앙 패드와 가까이 붙이면 복부 중심에 자극이 가고요. 중앙 패드와 멀게 붙이면 옆구리 측면에 자극이 가지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여행용과 함께 바디슬리머 플러스 착용하고 전신 근력과 유산소 홈트레이닝 해볼까요? 의료기기 전문 업체에서 국내 생산한 제품으로 중국산 OEM 제품들과는 달라요. 패드를 제외하고 1년 무상 AS가 가능해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환경 호르몬 성적서, 중금속 성적서, 전파 인증서까지 완료한 안전한 제품이에요. 반영구적 패드들은 패드 자체의 손상으로 오래 사용 시 제품 자체의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바디슬리머는 패드만 교체 시 기능 손상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이제 하루 15분 간편한 바디슬리머 플러스 착용으로 운동한 느낌 제대로 느껴보세요.